우리 구성판에서 보니까 7월 달 되면은 이마에 별 붙일 것 같아. 이게 좋은 불, 나쁜 별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 시간엔 1963년 개묘생이죠. 개묘생의 사월운을 봅시다. 자, 이달에는 그러네. 우리 이제 일단 구성판을 보니까 내가, 내 광고, 내 PR, 내, 뭐, 응? 뭐, 나를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 어? 요런 것이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네, 구성판을 이렇게 보니까. 자, 보면은 내 욕심에 내 좋은 것만 막 찾다가 보니까 스스로 내 발의 족쇄를 차갖고 넘어지는 그러한, 아, 참안 좋다. 응?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죠. 아, 전 인수라. 자기, 응? 좋을 대로 해석한다는 거지. 내 밭에 물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자, 내 밭에 물을 줘야지. 내 거기에 응? 심어갖고 잘날것 같아. 이게 아주 좋은 영양가가 있는 물을 줘야 되는데 폐수, 몹쓸 물을 주는 꼴이다. 그러면 안 주니만 못했다. 요런 것이 괜히 일을 더 맹기는 거지. 요런 것이 막 이달의 운인 것 같다. 그래서 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조용히 과묵하게 이렇게 보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은 입조심을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말도 조금, 응? 이렇게 좀 귀담아서 들어라. 그래야 좋을 것 같다. 뭘, 사람이 이런 거안될 때는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공은 얼른 다 날라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 과만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 갖고 머리 아파지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초심도 막 흔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 있음이에요. 근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나가 좋을 때는 다 나를 쫓아오지. 그러나 내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게 세상 인심이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에 너무 휘둘려 갖고 내가 거기에 대한 거 아니다라는 말, 뭐 이렇게 저렇게 쓰잘데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결국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이거지. 지금 보니까 우리 구성판에서 보니까 7월 달 되면은 이마에 별 붙일 것 같아. 이게 좋은 불인지 나쁜 별인지 모르겠는데, 결코 좋은 별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아, 결과가, 뭐, 조금 뭐, 이렇게 할 적에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사자성어를 한다 말씀드리, 준다면은, 문과 즉희라. 즉, 과, 어? 를 들어라. 그리고 나서 기뻐해라. 즉, 뭐냐면,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얘기예요. 정말로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남의 얘기 잘 듣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거 아세요? 어? 왜? 최고의 웅변가는 잘 듣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응?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걸 인정을 할때내 마음이 편해. 근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계속 불편하고 뭔가 쌓인다. 정말 혈압 오릅니다. 혈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쁜 맘만 내가 자꾸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달에는 특히 조심해라고 제가 이제 미리, 아, 이런 말 저런 말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카드로 가서 어디 한번 또 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자, 어디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조금 좋은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꼭
꼭 숨어있는 이 친구 여기서는 이렇게 팔 한짝 살짝 내민 이 친구 여기서는 그림자를 살짝 비친 이 친구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아유 불화자네. 이것은 자 여러분 뭐냐 불화자는 있잖아요. 멀리서도 여기 햇불이 이렇게 올라가면 착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촛불을 이렇게 보시면 불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거기에 검었습니다. 즉 이것은 겉은 보기가 좋은데 속은 지금 막 타들어간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 이렇게 괜찮게 기쁘게 되지만 누군가 나를 막 이렇게 좆뜯고 나를 붙잡아 쓰러뜨리고 그런 것이 있다. 왜냐면 이건 장애, 방해 이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이것은 아이고 사랑할 자입니다. 이게 아들 자입니다. 자, 이게 모양 생긴 거 봐요. 이렇게 생겼죠.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해 글자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내가 자꾸 상대를 사랑하는 거야. 상대는 나를 지금 사랑 안 해. 내가 사랑을 자꾸 구걸하는 꼴이 된다 이거지. 바로 이런 글자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 봅시다. 아유 이것은 무자입니다. 무는 갑을병정무 기영신 인계가 가장 톱 정상의 글자입니다. 이것은 창 여러분 무기 있죠. 무기를 들고 딱 삐딱하게 서서 모두 다 컴온 와 다 상대해 줄게. 요럴 때 사람이 뭐가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뒤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내가 지금 뭔가 코너에 몰리니까 겉으로 내가 자신만만함을 일부러 보이는 경우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자가 그런 거예요. 왜? 똑바로 들고서 딱 서 있는 사람과 삐딱하게 들고서 딱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거와 사랑하는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자, 카드 한 장을 더 뽑아 봅시다. 어떤 얘기가 이번에 나오냐?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 아이고, 뭔가 이미 이게 뱃속에 애기, 임산부가 가진 뱃속에 아기의 모양이에요. 이거 뱀사자인데 근데 4월달이 뱀달입니다. 4월달에 잉태가 벌써 된 거야 이거는. 응? 그러니까 잉태가 됐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그 탄생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아 봅시다. 어떠한 카드가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아이고 목욕욕자네. 목욕은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때묻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목욕을 하고 나서 산뜻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는 잊어라.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다시 갖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목욕은 그렇잖아요. 몸에 묻은 때 싹 씻어버리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면 겉으로 보기엔 밝아 보이되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쪽인데 내가 그냥 응? 내 마음에 마음만이 대장이지 그것이 너무 허황하다. 그리고 뭐가 잉태가 돼 있는데 자, 잊어라. 새로이 시작해라. 그러한 얘기가 되네요. 자,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아마 취사 선택하셔갖고 좋은 운을 만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